것도 할 수 있는 거래요. 이거 여름에 쓰기 되게 좋아요. 건조한 피부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향이 진짜 좋아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공병 리뷰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은 이런 상어 머리띠를 했습니다. 귀엽죠? 이거 옛날에 작년에 에버랜드 가서 사온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공병이 이만큼인데 오늘은 쿠션도 있고 프라이머도 있어요. 그럼 오늘 이 공병 리뷰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제일 큰 것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이브로쉐의 그레이프루츠 타임 에너자이징 바센 샤워젤. 이름이 생각보다 되게 긴 제품이었네요. 이거 그냥 샤워젤이고 올리브영에서 이거랑 그 미니 사이즈랑 그 기획 세트 해가지고 8,900원인가? 뭐 그렇게 되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냅다 사가지고 써본 건데 거품 목욕도 할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저는 거품 목욕은 안 해봤고 그냥 그 샤워볼에 덜어서 샤워젤로만 썼어요. 이거는 제가 재구매할 생각이 완전히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사용감이 되게 가볍고 향이 자몽향이 정말 나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게 또 잔향이 오래 남는 거거든요. 진짜 샤워할 때만 자몽향이 이렇게 확 났다가 이렇게 씻고 나오면 되게 거의 무향 같은 느낌으로 잔향이 거의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향이 오래 남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별로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향이 무슨 느낌이냐면 그 약간 물탄 자몽에이드? 그런 냄새예요. 적당히 상큼하면서 달달한 냄새입니다. 다음에는 한 가을쯤에 코코넛 냄새로 사보려고 해요. 저는 코코넛 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원래 구매하면 펌프도 같이 주는데 저는 그냥 펌프 끼기 귀찮아서 이거 이렇게 뚜껑 열어서 이렇게 덜어서 썼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인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던 포블랑시의 여성 청결제예요. 이거는 약간 그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는 그런 거품 타입으로 나오는 여성 청결제고 제가 이거를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이유가 이렇게 매일 쓰지 않으니까 되게 오래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안 좋아서 매일 안 쓴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여성 청결제를 그렇게 막 자주 쓰지 않아요. 이거 여름에 쓰기에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원한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뭐 그냥 되게 순하고 자극 없고 깔끔하고 무난하게 쓰기 좋은 여성 청결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진짜 건조한 피부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건데 토피크램의 울트라 모이스처라이징 바디 밀크예요. 이게 프랑스 판매 1위 제품이래요. 근데 이 토피크램 제품을 제가 이것도 써보고 그 클렌징 워터도 써보고 세럼도 써보고 했는데 여기 제품이 전체적으로 건조한 피부에 완전 잘 맞아요. 엄청 순하고 부드럽고 약간 유분감도 있으면서 수분감도 엄청 많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보습력이 엄청나요. 진짜 이런 새끼손톱만큼 짠 그 양으로 팔 한쪽을 다 보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겨울에 막 피부 각질 막 일어나고 따갑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엄청 건조해요, 몸이. 이거를 딱 쓰자마자 각질도 다 가라앉고 피부 따가운 것도 다 가라앉고 피부 결 자체가 엄청 부드러워졌었어요. 흡수가 막 느리거나 답답하거나 끈적이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타입 로션 같은 그 정도의 제형인데 보습력이 거의 밤 타입 로션 정도? 엄청 강력해요. 아 근데 이게 향이 약간 선크림 냄새가 나요. 그 다음은 이거 컬러딥에서 나온 메이크업 이레이저. 이거는 제가 그 컬러딥에서 이거를 전에 한 박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뭐지 영상, 짧은 영상 찍는 그 컨텐츠를 이제 같이 해가지고 받았던 건데 지금은 또 패키지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통 지금 다 썼고 한 통 남아있고 그리고 이번에 리뉴얼된 것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있는데 이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시트가 되게 도톰하고 부드러워요. 그 왜 이런 메이크업 리무버 티슈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진짜 싸구려 같은 물 티슈 재질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찢어지는 막 그런 재질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약간 도톰한 면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일회용 손수건 같은 그런 느낌의 재질이라서 이렇게 쓸리는 느낌이 별로 없고 메이크업도 잘 지워지고 저도 이거를 한 통을 언제 다 썼는지도 모르게 금방 다 비웠어요.
이 윗부분이 그냥 요 뭐라고 하지? 이 스티커? 이거 하나거든요. 따로 플라스틱 캡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얘는 꼭 사용하고 이렇게 엎어서 보관을 해야지 촉촉함이 오래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갑자기 토너인데 요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인 알티아 오가닉스에서 전에 보내주셨던 오가닉 불가리안 화이트 로즈 워터라는 제품이에요. 얘는 요런 스프레이 타입이고 지금 다 써가지고 안 나올 거예요. 120ml의 이런 유리병이에요. 이 화이트 로즈 워터랑 라벤더 워터인가? 그거랑 또 다른 워터 하나랑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보내주셨었는데 되게 순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질리지 않고 순식간에 정말 다쓴 제품이고 이게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그냥 이렇게 미스트처럼 뿌려도 되는데 저는 닦아내는 게더 개운해서 화장품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 아이크림이에요. 리앤케이의 셀투셀 아이크림 35ml고 아이크림 35ml가 굉장히 양이 엄청 많은 거더라고요. 이게 눈은 밑에만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질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써도 줄지를 않아. 그래서 좀 약간 힘겹게 다쓴 제품인데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백 효과 잘 모르겠고 주름 개선은 저는 애초에 화장품으로 주름 개선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수분 충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던 아이크림인데 아, 얘의 좋은 점은 뭐가 있었냐면 그 마사지 하는 스틱 같은 걸 같이 줬어요. 이런 뭐야 더스트팩 같은 거에다가 해가지고 요 스틱을 같이 줬어요. 근데 이 스틱이 정말 좋아요. 이게 이 위에는 세라믹 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마사지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돌아가는 볼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돌리면서 마사지 할수 있고 이걸로는 이렇게 지압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은 세트라서 가격이 더 비싼 거겠죠? 그 다음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얘 셀프 뷰티 글래머 유니콘 에센스 프라이머. 이거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정말 많이 등장했던 프라이머인데 이거를 사실 완전 깨끗하게 다 쓰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안에가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한 이만큼은 다쓴것 같아요. 얘는 쓰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고 제가 진짜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마다 얘기했는데 솔직히 막 엄청난 효과?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더 높여주고 약간 더 발색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그게 막 엄청 대박이다. 이 정도까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 쓰다가 다른 걸 쓰면 아, 그 글래머 에센스 프라이머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였구나. 그 정도 느낌인 거? 근데 이거 향이 진짜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재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프라이머가 너무 많아서 일단 지금 있는 것부터 다 쓰는 게 목표고, 프라이머를 좀다 쓰고 하면은 이거 또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글립스 블러 피니싱 쿠션. 얘는 21호고, 아, 이거를 다쓸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맞진 않았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기름이 정말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름에도 기름은 잘안 나고, 그 땀이 나요, 저는 여름에 그냥 얼굴에. 그러니까 마른 상태에서 땀이 나는데, 그런 거에는 얘가 잘안 맞았고, 이게 제형이 진짜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종이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피부에 얇게 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종이 스티커에 물 묻으면 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때처럼 일어나면서 띄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걸 바르고서 땀이 났을 때 약간 이렇게 지저분하게 땀난 게 티가 나는 게 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땀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유분이 정말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유분이랑 섞이면 또 피부 표현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매끈매끈 깐달걀을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 제품은 요거. 수내추럴의 파우더 포럼 메이크업 홀딩 핀시 파우더 픽서 브라이트 핑크 컬러인데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최근에 엄청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솔직히 완전 깨끗하게 다쓴건 아니에요. 이렇게 힙팬이 엄청 크게 났기 때문에 저는 공병이라고 치고 싶어요. 수내추럴이 원래 픽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파우더도 그 메이크업 고정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입자가 엄청 고와서 이 안에 있는 내장 퍼프로 그냥 이렇게 쓱 문질러서 이렇게 얹어도 거의 안 뭉치고 되게 부드럽게 잘 펴발려요. 브러쉬로 주로 사용을 했는데 눈가나 눈 밑에 이런 데는 이 퍼프로 이렇게 누르면 완전 안 번지는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거는 핑크 컬러고 이게 하얀색도 있더라고요. 그 투명 컬러. 저는 그 투명 컬러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투명 컬러를 써보고 싶어요, 다음에는. 제가 써본 파우더들 중에서 진짜 뽀송하게 유분기 잡아주고 화장 고정력 높아주는 걸로 손에 꼽을 수 있는 파우더 팩트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본 공병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공병 리뷰를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찍었더니 약간 좀 새롭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 확인해서 바로바로 댓글 달아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